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선구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선거 기간에는 잔악기나 말조심,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말을 짚어보면서 여야 어느 쪽에 특일지 실일지를 이야기해봅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시청률만 39%. 시청률 잡히지 않는 유튜브나 다양한 뉴미디어까지 합치면 뭐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은 뭐 제가 볼 때는 후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그 사이다 발언처럼 이런 모습보다는 좀 침착하게 대응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공격이 들어와도 그걸 흥분하지 않고 잘 받은 부분,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자유 토론을 왜 이렇게 하나만 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뭐 또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뭐 잘 대응을 하셨는데 흥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심상조 후보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안철수 후보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4년 전에 지금이나 거의 그렇게 뭐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발전이 없었다? 네, 별로 없었어요. 나는 4년 전 걸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좀 느낌이 예전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 심상조 후보는 어쨌든 양강 후보에게 정말 아플 수 있는 부분들을 콕콕 찍어서 얘기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3지대 후보의 역할로 잘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는 생각이 여기서도 드네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보면 4명 후보 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아쉽거나 미진한 면이 있었으면 이런 평가 잘 안 하실 텐데,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멋쩍어서 다 같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고요.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나라를 꾸리게 된다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던 토론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발전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어제 그 화두로 연금 개혁을 꺼내들어서 나머지 후보가 다들 찬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하나 윤석열 후보에게 청약적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알겠다면서 예. 아주 치명적이었죠. 예, 윤석열 후보가 40점이나 대답하는 바람에. 근데 이게 지난번에 청약 통장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연계가 돼요. 예. 그게. 그래서 그때 몰랐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 몰랐느냐. 맞아.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느냐가 아니고요. 물었을 때 40점 하고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못 나온 거예요? 바로 84점 하니까 84점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잘못 말했다? 청약 통장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네. 청약 가점에 대해서는 지난날 공약 발표를 하면서 충분하게 숙지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여러 수치들을 물어보게 되면 다소 헷갈릴 수도 있게 되겠죠.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왔던 커트라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에? 여기 대해서 서울 지역 커트라인이 대략 만점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또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62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청약에 대한 점수가 무주택기간, 부양가구수, 통장의 가입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양가구가, 부양가족이 한 3명 정도 있는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점에 거의 달해야만 거의 만점 여기 커트라인이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다 인지하고서 쏟아냈던 얘기이기 때문에 보셨던 국민들께서 충분히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는데 저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고,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80몇 점하고 84점인가요? 그 40점은 예. 두 배예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가짜가 가짜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84점인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뒤에 그러니까. 먼저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답변할 때도 그 뭐 안철수가 물어볼 때도 그 만점인가요? 뭐 이렇게 아주 그 애매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인지를 못 하시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많이 갖고 오셨는데 결국 자료가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오늘 이슈 워딩은 어제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첫 워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지난번 법정에서도 그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님은 네.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들으신 내용은 어제 TV 토론에서 대장동국으로 맞붙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이권을 갖고 올 걸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래지향적 이야기만 좀 하자. 민생이나 정책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이 주제를 안 꺼냈으면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만 하네? 라고 인식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후보들이 다 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역공당하는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협공당하는 거죠. 협공당하는 모양새였는데 방금 워딩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다시 뭐 김만배 씨 누나 이야기도 하고 김만배 씨 녹취록 얘기도 하면서 또 역공하는 모양도 보여줬거든요. 예, 이 대장동 공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가져오신 자료 들고 와서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국정감사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민 대변인이나 저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국민들은 알고 계세요. 지금 양측의 의견을. 그런데 이걸 다시 가져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새로운 얘기가 있다거나 새로운 뭐 사실이 있다거나 이러면 국민들에게 뭐 신선감을 줄 텐데 이미 나온 얘기를 그것도 주도권 토론이라는 7분이나 아주 귀한 시간에 정책적 부분은 묻지도 않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공개된 거 위에 다른 얘기가 나왔다면 문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했던 얘기를 뭐 레코드 다시 돌리듯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 김만배 씨 녹취록 같은 게 새로 나온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윤석열 이름 석자가 김만배 입에서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녹취록을 왜 검찰이 제대로 처음에는 주지도 않았어요. 변호인 측에. 나중에 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윤석열 이름 그분 이름 나왔을 때 우리 김병민 대변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분. 예. 근거도 없이. 예. 그랬더니 이제는 또 이거 김만배 씨 입에서 윤석열 나오니까 이분이 허풍을 떤 거다. 그러면 정의왕 녹취록을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누님 되시는 분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되시는 그 집을 샀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뭐 그냥 우연이겠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수사도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만 그걸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과 김만배 씨, 김만배 씨가 또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추천해줬잖아요. 그런 이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김만배 씨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정말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죽일 수 있는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가져오니 이걸 반격하는 차원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해서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번에 쏟아내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거나 이 변죽만 울리는 게 아니라 핵심을 확 찔러 됩니다. 근데 변죽을 막 울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었겠냐. 근데 중요한 건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속돼서 기소가 된 사람이 있죠. 김만배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가까이 두면서 임명했던 유동규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이 어제 심상정 후보가 좀 본질을 훅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김만배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결국 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만들었던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답변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동산 투기 범죄 행위자들과 공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사실상 돈을 가져가긴 안 둔 무능한 시장인지를 결정질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대장동에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입장을 원했지만 그 입장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도망다니듯이 회피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정책은 그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다니까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였어요. 지금하고 달랐던 거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얼마나 수익이 날까? 예상 수익액에 전체를 뺏어오기 위해서 뺏는다는 표현은 제가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회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수익이 난 부분을 먼저 성남시가 가져오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설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예를 들면 1조 원이라고 얘기하시던데 1조 원이나 되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만약 했던 얘기 또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 하게 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김만배 씨가 죄가 없다니까요. 그 얘기대로 하게 되면. 아니 김만배 씨가 죄가 없는 것은 있냐 없냐는 김만배 씨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로비를 하거나 돈을 줘가지고 그걸 따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작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설계라고 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화요일이죠? 네, 다시 한번 사자 토론이 잡혔는데 다음 주 화요일도 대장동 건이 나올까요? 주제를 어떻게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유 토론할 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유 토론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후보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면 또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심사가 오전에 있었고 결과는 아마 밤늦게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토론의 공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워딩 들어보죠. 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아, 84점에? 예. 네.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토론 중에 오답을 말해서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토론이 장학 퀴즈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이번에는 김병민 대변인부터 네.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청약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만점이 다 돼야라고 하는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네.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그럼 아리백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한 40%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토론이면은 후보들 간의 토론도 중요한데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는 토론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도 설명하면서 이 이슈들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내 지식을 뽐내거나 상대방을 망신주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아리백에 대한 핵심은 결국 재생에너지를 네. 쓰게 되는 이 에너지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과거 현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부터 귀결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아주 명확하게 그 이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웃습니다. 아니 뭘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아니 김병민 대변인님 너무 아리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했고 그러다가 거기에 아니, 대해서는 말을 하려다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네. 말을 하려다가 너무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좀 웃었으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쨌든 저는요. 아리백이 지금 김병민 대변인은 잘 설명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물어본 거야.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리백이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단어인가 그러면 앞으로 뭐 미래에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14년부터 시작이 했어요. 그러니까 R2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 기업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전 세계 300개 기업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애플이나 구글은 100%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구글은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그럼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어디서 하고 있냐면 SK 계열사 6개에서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동참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왜냐면요. 앞으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EU 같은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들에서 어느 정도 관세를 높이게 하거나 아니면 관세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지식 뽑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 환경이나 수출 환경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글, 애플, GM 이런 300개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새로운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네. 윤석열 후보가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거는 환경 문제,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우리 기업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거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들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탈원전 이 문제를 끌고 왔던 게 민주당 정권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도 지난 기간 상당 부분 동참하면서 얘기를 해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감원전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슈 논점들을 흐리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자,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중요한 건 이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에 기존에 있었던 원전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찝었던 것이고 이걸 툭툭 던져가면서 용어들을 제시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원전 이야기는 또 EU 택소노미에서도 또 나왔는데 어쨌든 아리백 EU 택소노미에 대한 단어 정의는 윤석열 후보가 몰랐던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는 일반인은 몰라도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토론에서 또 이와 비슷한 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 왜 장학퀴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암기왕 뽑는 게 아니니까 만일 이와 비슷한 게 또 나왔을 때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중도층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까? 저 말 그대로 일부러 공격하려고 저렇게 모르는 전문 용어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워딩 키워드 들어보죠. 시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시작했더니 금방 끝나네요. 5%도 못 물어봤네. 물어볼 시간이 안 나오네. 답변하다 보니까. 야구할 때 구질 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뭐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 네 후보들의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각자의 소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아쉬웠다. 심상정 후보는 감을 좀 잡았다. 안철수 후보는 후보들이 아직 높은 수준의 무기는 안 꺼내들었다.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 최 교수님 후보들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저는 일단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아쉬움을 표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물론 화요일에 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이고 좀 더 많이 여러 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되잖아요. 예. 토론 시간이라는 게 4명이 하고 2시간을 하더라도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 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토론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 심상정 후보는 뭐 구질 파악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기들을 다 안 꺼놓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토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네. 들려요. 결국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론 시간을 좀 더 자주 많이 어떤 조건 달지 말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변인. 누군가에게는 토론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토론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어저께 평소에 이재명 후보답지 않았다는 평가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하던데 최근 이 아내에 관련된 어허.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니까 어허. 계속 그 생각을 혹시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 관련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토론에서 충분히
물어가면서 아. 검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김혜경 씨 논란이 명절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제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윤석열 후보 비롯한 다른 야당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 화요일 날 물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는 부동산 그 짧은 시간에 외교 안보도 해야 되고 경제정책까지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 요소를 섞어가면서 얘기하기가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 심상준 후보는 하더라고요. 김건희 대표 녹취록을 끌어다가 이 과거에 있었던 안희정 지사 거를 얘기를 했는데 성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아마 정의당이 그 기치를 높게 따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누구보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무원 갑질에 관련된 이 노동 문제 왜 안 물어봤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희는 어제 물을 게 너무 많았어요. 대장동 부대. 대장동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어제 외교 안보에 많이. 아니 네. 윤석열 후보가 김혜경 씨 문제를 질문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김건희 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제는 보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너무 대장동에 메모리 되셔가지고 그 문제만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자유토론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좀 다양한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질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 질문이 어제 그 안보 분야에서 사드로 조금 후보들끼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를 도대체 왜 추가로 하느냐 그리고 누구 어느 나라 수장을 먼저 만나겠느냐 했을 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미국을 먼저 만나겠다. 조금 2대1로 나눴던 것 같긴 해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서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판단의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교 안보에서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떤 국가 먼저 손을 잡으면서 우선순위를 가져갈까.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너무 이제 중국과 그리고 북한 위주의 이 외교를 펼치면서 또 때로는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볼 수 있을 수동적인 모습들을 저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들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예? 일본과의 관계들까지 끌어내겠다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모습 예?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20초. 아, 20초밖에 없어요. 예? 말이 안 되고요. 20초밖에 예, 없어요.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상황에 맞게 그때 가서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는지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혈맹관계 동맹관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국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저는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교 관계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에서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최진봉 송공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